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컵들을 연결해서 예쁜 양초 홀더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2,000원, 그리고 커피 세트는 3,000원에 구입한 아주 저렴한 상품이고요. 그리고 큐빅 줄, 그리고 이렇게 검정색 스프레이가 필요합니다. 먼저 컵들을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다 닦아줄게요.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컵을 뒤집어서 서로 붙여주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탑처럼 쌓을 거예요. 꼭꼭 눌러줘서 단단하게. 그리고 이제는 커피잔 받침을 붙여볼게요. 네, 글루건으로 붙였고요. 이제는 떨어지지 않게 커피잔을 받침에 붙이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바로 검정 스프레이로 이렇게 색을 입혀볼게요. 아, 예쁘다. 네, 지금 이 자체도 예쁘지 않아요? 블랙이니까 너무 세련돼 보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큐빅줄을 몇 군데 붙여볼게요. 제가 원하는 곳은 여기가 이제 글루건 표시가 나서 이 부분, 그리고 커피잔 위쪽 부분, 그리고 아래쪽 부분, 그리고 목 부분, 이렇게 다섯 군데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참, 여러분 잊으신 거 없으세요? 바로 저는 이렇게 열심히 큐빅을 붙일 테니 여러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렇게 윗부분은 약간 굴곡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이제 이렇게 들어간 제일 날씬한 부분 여기다가 이제 큐빅줄을 둘러볼게요. 한 줄짜리는 섬세하게 붙여야 돼서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큐빅을 조금 붙이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너무 살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아랫부분만 붙이면 모든 작품이 완성된답니다.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나머지 시간 제가 촬영한 영상으로 감상하세요.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